그 오이재배를 어디 사신다고 해? 천안에 사는 거예요. 예? 천안. 천안이야? 예. 오이를 그 양이 재배한다고 해? 예. 내년 1월 5일 날 첫 정식을 하고 있는데 아직 토종을 했는데 예. 양의 재배 시설 해가면 배지 양이 예, 우리가 파프리카 그 배지 그걸 씁니까? 아니면 호피트. 아니 아니 그 조그만 요거 쓰냐고 아니면 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예 그 봉지에 들은 거. 네 봉지 들은 거. 예예. 요렇게 된 거. 예, 예. 여기 은혜가. 여기는 100cm. 예. 그다음에 요 넓이는 30cm. 30. 그 다음에 높이는? 땅에는 높이 고개 45cm. 아 4.5. 아 요거 틀 고개 그렇죠. 한 20cm 됩니다. 20이 이만 높아요? 예. 오 엄청 큰 건데 요 높이가 예. 요 높이가 그 40cm. 20. 20cm. 예, 예. 그 틀 자체가. 높이가 20cm라고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양육 재배도 상당히 그, 저, 20cm가 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넓이가 30cm고, 예. 높이가 그 20cm면 상당히 되게 커요. 크다고요. 파프리카 그 요만한 건데 때문에거든요. 예. 파프리카 요 마트 5cm가 뭐 7cm가 이런 거 그것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까야 되겠어요. 예. 방수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높이가 그 20cm면 한 비면이 되고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저 플라이트로 안 해놓으면 계속 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양액이 들어가서 이게 바로 직립을 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직립으로 이제 세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서 이걸 다시 그 배액을 받아가 원스탱크를 이으면 돼요. 그 여기 나온, 배액. 예. 배지액. 그 배액을 갖다가 다시 원수통으로 돌렸으면 내놔 그 원수통을 돌렸으면 양이 적게 들어가겠죠. 모아가지고 거기다 뭐 조그만 그 뭐입니까 그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그 저 필터 여과시기 가지고 들어가게 원수통을 쓰면 돼요. 그걸 정식하는 날부터 예 그 드로퍼에다가 이제 그거를 그, 여기 미리, 거. 미리 줘갖고, 예. 계절의 이 시값이 내년 1월달에 쓰면, 이 시값이 2.7을 맞춰야 되죠. 그, 배지 안 해요? 여기 배지에, 우리가 그, 배지에, 그, 이시 농도는, 이시는 2.7 정도로 들어가야죠. 2.7이 들어가도 먹고 나면 잔량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식하기 전에 그 EC 2.7을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정식하는 날 드러퍼에다 뽑아서? 지금 그 계절 날짜에 따라 조금 차이 날 뿐이지. 예. 이 양을 준다고 이 양을 먹는 건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이 양을 줬을 뿐이지 식물이 먹으면 줄어들겠죠. 예. 그럼 이 안에의 섭은, 안에 배지의 섭은 35에 45% 맞추면 되기 때문에 많이 안 먹으면 처음에는 포습을 시켜 적당히 만들어 그 뒤에는 하루에 한 번만 줘도 될 수도 있어요. 안 먹으니까 이 양이 많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물은 준 물은 그 한 다른 분들은 이제 한 걸 견학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한 3분을 주는데 그 주면서 그 물이 흘러서 떨어지면은 그 틀을 이용해가지고 저 따로 받도록끔 돼 있더라고요. 네, 모아서 원수로 쓰면 돼요. 예예. 원수로. 그러면 심는 날부터 그러면
드롭을 끊어서 그 계절의 이식 값을 맞추면 돼. 2.7을 맞춰서. 2.7을 맞춰야 돼. 더 늦으면 뭐 2.5나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 120은 배지는 2.7을 맞췄는데 먹어버리면 줄어들겠죠. 다른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지, 먹으면 줄어들잖아요. 예, 예. 토양 이신은 먹어도 잘 안 줄어요. 예, 예.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얘는 정극이 들어가도 쑥 줄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양에 들어있는 배지 속에 예. 에, 비료량은 측정기로 측정하면 되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시값을 찌르가 측정해서 예. 그 이시량만 맞춰놨는데 그 2.7의 식물이 당연히 없어요. 이시가 이시가 높다고 이시가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서 먹어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자라면 등불이 한 1m만 뻗으면 하루에 이게 먹어나는 게 쑥 떨어지거든요. 예. 많이 오면 안 되지요. 앉으면 됩니다. 앉을 시간까지 나온다.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이 시량은, 먹으면 먹어서 축이 나겠죠. 예. 축이 나면 그 축난 양이 먹는 거예요. 2.7을 먹었다고 2.7을 먹는 게 아니고, 2.7을 줬는데, 식물이 먹고 나니까 여기 잘 된 게, 1.3 정도가 먹어요. 2.7을 먹었으면 줬는데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1.3을 빼면 얼마 남았어요? 2.5가 2.4가 남겠죠. 1.3 1.3을 빼면 1.3 여기에서 2.7 마이너스 1.3을 빼면 잔량이 1.4 1.4가 남겠죠. 예. 요게 공급은 1.4. 그럼 1.4를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해되죠? 예. 그러면 얘가 2.7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되줘야 돼요? 한참 되줘야 되죠? 예, 예. 그러면 얘를 갖다가, 4.00을 맞추면, 예. 마이너스 1.3을 빼고, 그 다음에 2.7이 되겠죠? 예. 이래 되겠죠? 예. 요게 지금 공급은 이시하고 잔량시하고 잔량시가 먹는 이시거든요. 딸기나 고추나 파프리카 다 동일해요. 이 계절의 이시값에 맞추면 되겠네요. 그럼 요 이시가 떨어지면 병을 해버려요. 흰가루병이나 녹임병이나 제비곰팡이 병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때까지 강의들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2.7이라는 거는 잔량이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 계절에 있어요. 겨울에. 예, 예. 그럼 봄으로 갔을 때는 2.1이고 주는 이 시장이 아니라 공급 잔량이시. 잔량이시.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수는 100이 분출량에 비례하겠죠. 100 분출량은 수분에 비례하고 수분만 맞으면 이 시를 높여주고 해수를 적게 주면 되겠죠. 그럼 기계가 작게 들고 더 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그 주는 분들은 평균 여름에는 7번을 준다 그러는데 7번을 줄 게 아니고 예. 100만 넣으면 안 줘도 돼. 요리 물방울만 떨어지면 요리 예. 물이 예, 배출이 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물이 배출이 된다는 거는 순환이 된다 소리거든요. 예. 그 조금만 나가면 되죠. 계속 준다고 해서 이시가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줘가지고 그 양을 먹게 만들려면 엄청나게 해수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럼 과습이 되잖아요, 뿌리가. 예. 아래쪽이. 예. 수분 35에서 45% 맞추고 20만 맞춰요. 배는 그래 많이 안 나가도 괜찮아요. 수분 35에서 45를 맞추고. 그렇죠. 측정기, 요 놈을 꽂아서, 예. 요걸 꽂아서, 수분이 35에서 45로 맞추고 그 다음에 배액은 조금씩 나가면 뿌리에 있는 그 유기산이 흘러나겠죠. 예. 좀 흘리내죠. 그럼 뿌리가 먹기 위해서 유기산을 발생해서 좀 씻어내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외 것들은
수분과 이시량에 필요해. 조금만 100이 나가면 되지. 100이 줄줄 나갈 필요는 없다. 100이 나가면 또다시 돌리려고 하면 복잡하잖아요. 예. 요괄해야 되고. 100이 그래 많이 안 나가도 된다. 주는 시간을 그 지금 하는 분들은 3분을 준다, 일해 주는데 3분을 준다 그러는데. 예. 그럼 3분을 줄 필요 없다는. 100이 줄 때 나오게. 아. 3분을 주면 줄 나오면 3분을 예. 줄 필요 없거든요. 예. 2분만 줘도 된다는 거지. 아. 그리고 나서 그걸 주고 나서 그 뭐 나오는 이씨를 제출 때 2.7이 나와야 되고. 아니. 여기 찔렀을 때. 근근에 아, 여기 찔렀을 때. 배지에 찔렀을 때. 아, 2.7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배지에 지금 겨울에는 2.7이고 계절마다 다르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합시, 그것도 보면서 잎의 모양을 봐야 되죠. 잎이 오물이 있느냐, 펴 있느냐, 뒤집어 있느냐. 아, 비료가 많으면 뒤로 뒤집어지겠죠. 아, 이렇게. 그렇죠. 뒤로 뒤집어지겠죠. 비료량에 따라서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비료량이 많으면 이렇게 뒤집어질 거고. 그죠? 아, 그래서 그 잎을 보면서 이게 뒤집어졌냐, 오므라들었냐를 봐서. 그렇죠. 이시량을 측정을 하되, 기계로 또 측정을 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좋았다고 해서 좋은 게 먹는 것은 아니다. 아. 먹는 거는 잔량에 비례한다. 그럼 공급은 이시와 손실분과 잔량이 나오겠죠. 네. 그럼 잔량이게 먹는 거죠. 이거는 공급이고, 공급이고, 여기는, 사용이고, 그 다음에, 이, 잔량이죠. 예. 잔량이 실제적으로 먹는 거죠. 예. 요게 먹는 거예요. 한끼 먹고 있는 것이죠. 공급은 이시와 사용량과 잔량을 볼 때, 잔량이 한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시를 갖다가, 겨울에 4.0을 줘야 된다는 이론은 아무 데도 없죠. 예. 그런 이야기 안 하죠. 예. 공급 조금 해보니까. 예. 그럼 1액을 맺으면, 이시가 낮으면 이슬을 맺어요. 요 깻잎이나, 똑같아요. 이슬을 맺으면 이슬을 더 올려야 돼요. 그럼 연매심이 더 자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거, 이슬을 맞춰서 공급을 하고 나서. 그래도? 이시 재는 거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재는 게 그렇더라고요. 낮에 재보면 금방 편해요. 아, 몇 번을 주더라도 낮에 한 번 딱 주고 나서 뭐 한 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라도 이렇게 좀 재면은. 네. 거기에 나온 이씨가 2.7이 안 되면은 그걸 또 이씨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심기 전에 일단 거기 배지에 이씨를 맞춰놓고 심는 날 드롭포트를 뽑아서 그 이씨를 맞춰서 일단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씨는 언제든지 바꿔도 괜찮아요. 이씨를 언제든지 바꿔도. 그러나 이씨가 한번 뭐 4.0이 올라갔다고 해서 잔량이 4.0이 됐다 해서 식물이 죽느냐 그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먹었으면 이 잎으로 영향이 많이 갔을 뿐이지 그게 해가 되진 않아요. 지속적으로 될 때는 해가 되기도 하고 뭐 적으면 또 손해가 되기도 하죠. 너무 많으면 소화를 다 못 시키니까. 그러면 비가 올 때는 이시 올려야 되겠죠. 일조에 되니까. 증산작용. 예. 뭐 많이 못 빨아들이겠죠. 기공으로 저 햇볕을 받아 그 증산. 예. 수분을 날리지 못하니까. 그는 얘들은 그 깻잎이나 오이나 호박이나 고추나 숨을 내쉬면서 은사요. 파프리카나 이런 거 똑같은데. 그런데 덜어 쓰고 내쓰는 숨이 있는 딸기가 있어요. 딸기는 어떤 품종에 따라서 덜 숨 날 숨 쓰는 덜 숨 날 숨. 그 덜 숨 날 숨 쓰면 어떻게 되면 기공이 어떻게 건조 상치가 나겠죠. 기관지. 기관지가 나빠지겠죠. 그런데 그 표가 안 나요. 그런데 딸기에서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식물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이는 그게 없다는 거죠. 오이는 정산작용에서 내쉬는 숨밖에 없어요. 내쉬는 숨. 호박, 오이, 고추, 내쉬는 숨밖에 없다. 그럼 이시량을 맞추고 잎의 색깔과 두께를 맞춥니다. 그럼 양액을 탔을 때 잎이 심줄이 노란 거는 가리고 여기 색깔이 오이가 진하지 않고 약간 누른색이 나오면 가리 양이 많아서 그래요. 오이 색깔이. 잎이 진하게는 잎이 약간 테두리가 타거나
잎이 노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많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양액을 공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연맨십을 해야 되겠죠. 연맨십이 이때까지 오전에 계속 공부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파리의 그 저 잎에 우리가 오이가 잎이 이렇게 있다면 요 테두리에 그 이슬을 맨다 이렉 예. 이렉을 맨다는 건 뭐겠어요? 이렉을 맺는다는 거는 잎 속에 여기에 이렉을 맨다는 건 탄수화물 부족이죠? 예. 탄수화물 부족하니까 저녁에 가지고 양수분을 다 먹지 못하고 뱉어내는 거죠. 기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양수분을 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뿌리에서 온 양수분 그럼 양수분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럼 기공을 닫았겠죠. 양수분이 들어가는데 양수분을 잎의 당 함량만큼만 먹을 수 있다. 당분 함량만큼. 그 잎의 당도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못 먹고 뱉어내겠죠. 그 잎 가에 있는 수분을 요런 이파리 힘줄이 있죠. 예. 힘줄이 쭉 타고 저 끝에 수문장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럼 양수분이 바깥으로 분출이 되겠죠. 예. 바로 나온 게 이렉. 그럼 이렉 속에서 분출된 거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아밀산, 단백질. 질소를 건건 미생물을 분해했을 때 질소분이 아밀산, 단백질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밀산 단백질이 결국엔 잎에 광합성한 탄수화물이 될 건데 그게 분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밀산 단백질이 이래도 나오면 제필곰팡이 그렇죠. 그 비료량이 작게 돼서 탄수화물 부족하면 흰가루병이 오고 가리가 가다가 되고 잎 두께가 얇으면 녹임병이 오고 비료 부족하면 그렇죠. 흰가루가 그 탄수화물 부족이죠. 비료가 부족이 잎 두께가 얇으면 탄수화물 부족이 잎이 얇으면 흰가루병 그 얇고 가리가 많은 녹임병. 그럼 이렉이 나오면 얇고 이렉이 나오면 이게 제필곰팡이. 이렉에서 아밀산 단백질을 먹는 분이 제필곰팡이. 그리고 심어놓고 바이러스 샀죠. 그럼 비료가 많아가지고 쪼그리는 게 바이러스를 그러거든요. 비료 과다됐을 때, 토경했을 때 쪼그리는 게 있었죠. 바이러스. 통영할 때는 봄에 대표님 그 말씀 듣고는 그 아침에 연면 저 냉물 시비해 주고 저녁 때 이제 예. 그 그린하고 탄란이 해줬는데 예. 그러면 이 양액 재배도 똑같이 오늘 심어서 내일 아침에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예. 그러면은 또 냉물을 시켜주고 저녁 때 연면 시비를 그린 탄란 2대1로 저 두 번하고 한 번씩 해주는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시량을 좀 더 그러면 높여주는 겁니까 그럼? 이렉이 맺으면 이시를 올려. 아 이렉이 맺으면 연면. 이렉이 맺으면 연면실 더 자주 해라. 아 더 자주. 그 왜 그러냐면 이렉이 맺으면 연면실 속에 우리가 그린이나 칼라가 되잖아요. 예. 이거는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인데 여기에서 물 500에 1.5 내지 2리터 그럼 이 양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렉이 많이 맺으면 이 양을 늘려도 괜찮아요. 잎 두께가 얇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설탕 설탕이 그 1.5 내지 3kg인데 이거 설탕 더 늘려도 괜찮아요. 1.5에 3kg인데 이걸 4kg 늘린다고 나빠지는 않으거든. 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양수분을 먹지 못하고 뱉어냈잖아요. 뱉어내는 놈치고 농사 잘 되는 게 없어. 병도 많이 하고 흰가루병, 녹임병, 제필곰팡이 다 오죠. 고추는 오이는 끝이 가늘고 그게 비료량이 적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잎 두께 얇아서 심어놓고 하나도 어쨌든 그 다음날 봤을 때에
그 이래기 나오면은 맹물 시도해주고 저녁 때라도 그림 칼날 두번한번 그렇죠. 주면서 이시량을 늘려서 그 다음날 반주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시량을 늘려줘라. 이시량은 제대로 이시값을 맞춰야 돼요, 그냥. 계속 이시값을 그 이시를 갑자기 내가 많이 올리부터 모르고 맞춰주고는. 120 올라갔다. 그 혼합된 그 이시를 이렇게 올리면 혼합된 그 양이 한두배 정도 더 타야 돼. 기계가 안 올라가요. 3.0 이상 잘안 올라가요, 기계가. 그럼 이시를 높게 타면 혼합된 거더 많이 분출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작동 범위는 알고 써야 돼. 기계 오작동 범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양의 그저 비료를 탈 때, 예. 그 정량을 탔을 때 이시가 안 올라가는 경우 있어요. 그럼 2.0을 맞춰놨는데 밸브는 조금 열었는데 그 순간에 들어오냐니 많겠죠. 그럼 양이 혼합된 거 있거든요. 그 이시를 재보고 그 편차를 알고 써야 된다. 그 산청에 지금 이시를 갖다가 편차가 더 높게 나와요. 2.0을 주는 것도 2.6이나 2.7이 들어가요. 기계보다 더 높게 들어간다는 거죠. 왜? 혼합, 비료 양이 더 배로 탔으니까. 정량을 탔을 때 이시가 4.0이 못 올라가요. 그, 우리가 지금 한 게, 거의 기계에는 지금 2.2. 아니, 우리가 혼합, 양의 그 조성표대로 비료 탔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기계가 물만 많이 들게 비료 간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시값이 안 올라가요. 이제 예를 들죠. 예. 4.0을 올리면 4.0까지 기계가 안 되는 기계가 있어요. 밟고 여러 시간에 나오는 양이 안 맞는 거죠. 비료량이. 그럼 더 농도가 높은 게 나오면 되겠죠. 아, 농도로 진하게 해서. 그렇죠. 그럼 양의 자체를 배로 더 이어버리면 되겠죠. 혼합할 때. 혼합할 때 더 농도를 배로 타놨으면 우리는 뭐, 그 양을 기계를 낮춰서 쓰면 되잖아요. 예. 2.0을 맞춰야 1.0을 맞춰서 써도 되잖아요. 예. 근데 작은 거는 늘릴 수가 없는데 많은 거는 우리가 낮춰서도 마음대로 조절해 쓸 수 있다. 양이 0.6이나 이런 건 조절이 잘 되는데 4.0 올릴 때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 이제 이해되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기계가 안 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양의 기계가.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값을 높여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진하게 타라고 쓰는 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배로 1kg 타라 그러면 2kg 타면 되는 그럼 양의 그 저 1톤 1톤이잖아요. 예, 예. 그럼 1톤 1톤에 가령 뭐 100kg 타라 되는데 200kg 타도 괜찮다. 사용량은 똑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시량을 예, 기계를 편차를 알면 되니까. 예. 우리가 1.0을 맞춰서 뭐 2.0이 들어간다 그럼 더 낮춰서 쓰면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기계를 센서를 낮춰서 쓰면 분출대가 혼합된 그 양만 알고 우리 조절했으면 된다. 주는 횟수가 뭐 횟수는 횟수는 배행량에 배행이 많이 나오면 많이 안 줄 된다. 그럼 수분은 35에 45% 맞추면 된다. 오늘 주고 내일 안 준다. 그 오이가 죽고 잘구는 아니다. 한 이틀 굶겨도 절대 안 죽어. 수분량을 일단 맞추고. 그 수분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배지가 넓이가 30cm. 예. 그럼 높이가 20. 20cm. 그럼 이 양이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넓이 30에 높이가 20cm.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쬐끄만한 게 뭐, 며칠에 한 마리 줘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희만한 게 뭐, 쬐끄만한 게 뭐, 매일 주고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주는 게, 뭐, 일해 줄 때 3분 준다. 그러니까 그 3분이란 개념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수분량 맞으면 돼. 그 한 번 줘놔갖고, 일주일 내에 안 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아, 수분량만 거기 지금. 네, 수분량은 비료량만 맞으면 되니까. 쬐끄만한 게 요만한 게 희만한 게 보뚜기 뭘 먹겠냐고. 괜히 기계만 돌리고 배출만 나가는 게 필요가 없는지. 조금 크고 난 다음에 뭐 무으니까 저 수분하고 양이 줄어드니까 줘야 되지만 예. 이시가 낮으니까 그 양이 공급되고 쉽게 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양도 올려가지고 수분양만 있으면 이시를 올리고 해수를 줄여가지고 배출량을 줄여야 돼. 아, 배양을 그렇죠. 배양만 줄이면 되거든요. 이 관계를 잘 모르면 예. 자꾸 기계만 돌리고 있죠. 예, 예. 낭비예요. 기계 돌리는 것도. 양이 기계만 계속 돌리는 것도 낭비죠. 예, 예. 그거 할 필요 없는 게. 깨끗은 지금 어린데 심어놓은 거, 육묘 그 바로 옹이란 거는 한번 전화하고 안 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전화하고 일주일 동안 안 준다고 뭐 문제되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뭐 깨끗은 거 뭐 요 안에 있는 거. 이 필레모도 다 들어있다.
직간을 똥을 싸도 얼마 못 산다. 지가 유기산을 내놔도 얼마 못 내놓는다. 뿌리에서 소화시키에서 유기산을 내거든요. 식초. 그 양도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을 양에 비례해서 물을 횟수를 조절해서 써라. 백 양에 조절해서. 그렇죠, 그렇죠. 백 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뒤로 주는 허당이. 남아 이제 잔량에 비례하면 많이 줘갖고 잔량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지. 백을 많이 내보내는 거는 크기 덕이 없다. 이제 답이 되나요? 예예. 예. 그 배행량은 큰 덕이 없다. 여기 답이 되겠죠? 그래서 배행량은 큰 덕이 없다. 그 처음 하니까 이제 그 기존 했던 사람들 가 보면은 지금처럼 뭐 하루에 몇 번 준다, 뭐 한 번 줄 때 뭐 어떤 사람은 3분 준다, 어떤 사람은 20초를 준다 그러는데 그런 개념 없이 일단은 저 1분을 주던 2분을 줬을 때에 배행량이 계속 똑똑똑 흘러내리면은 예, 그 점수를 쉽게 나갔다. 예, 뿌리가 먹은 유기산이 좀 쉽게 나갔다. 산이 쉽게 나갔다. 그러면 그 이상의 거는 이시량에 준하면 되기 때문에 자꾸 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일이 줄어들겠죠. 이제 응용만 잘하면 되겠죠. 예, 그 수분량. 예, 그 이제 하루에 5분 줄어, 10분 줄어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예. 어쨌고 지금 시험을 하면 조금 육목이 먹으면 얼마 먹겠어요. 이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예. 그죠? 예. 포습을 시킬 때 지금 1월달에 심은 것도 2.7을 해놨다가 이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불이 있어요, 없어요? 커텐이나? 있습니다. 커텐이 있으면 이시 높아도 괜찮아요. 높으면 일조량을 줄이면 되니까. 흡수량을, 흡수시간을 줄이면 되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초 이론을 배우고 하면 쉬울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오이가 병은 왜 했느냐? 비료를 적게 해줘서 병을 한 게 지금 이제 거의 다 드러났죠? 예. 비료 적게 해줘서. 예. 여름에, 토경 옛날에 할 때 여름에 더울 때 어떻게 돼? 오래됐죠? 예. 바이러스. 예. 노란해가지고. 예. 그 가리 가다, 비료 가다거든요? 예. 그 질소 가다가 아니에요. 이파리 노란 반점이 생겼죠? 예. 그 사모님 맨날 뭐랬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또 이거 노란반점 뺐구나. 또 좋아졌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예. 양액을 조성하니까 그런 게 없어요. 토양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인삼가리가 화다되는 게 없어. 그럼 이파리가 태중에 노래지면 그 양이 탈 때 A통, B통 중에 질산 아모늄 들어가는데 그것도 질산 아모늄 한 포 들고 나면 되니까. 그 색, 오이 잎 색깔이나 그에 따라서 힙질이 너무 노래지고 가리 성분이 많다 싶으면 그것도 요소를 양을 좀 질소량을 늘리면 돼. 저거 타라는 거는 맞긴 맞아. 거기다가 내가 요걸 조금 더 늘리면 돼. 질소량을. 그치? 질산 양을 늘려야 된다. 질산 아모늄에 그 양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추고 써야 된다. 지금 보통 양에 그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성장용하고 뭐 성장기하고 뭐 후기용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후기용을 써야 돼. 아, 저 성장용. 성장용. 성장용이 질소량이 많은 걸 써야 돼. 가리 양이 많은 게 더 장애가 심해요. 그 잎의 색을 보면 알아요. 힘줄을 보면 알고. 그럼 이제 처음 심을 그래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양액으로 가면 이제 모든 게 무시가 되거든요. 생육 기간에 회전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여름 공기에 뭐가 제일 비싸냐? 그거 선택을 하면 돼요. 여름에 오이 때문에 못했잖아요 이제. 예. 이제 하면 되죠. 예. 그때 치면 되니까. 예. 아. 이시량 올리고. 아, 여름에 이시량 올려주면서 확 올려주고, 커튼 닫아서. 그렇죠. 이시가 1.8인데 1.8으로 돌리면 되죠. 그때는 쳐버리면 이시량 때문에 장애가 없죠. 증산을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닫아주는 자체. 증산을 짧게 많이 먹고 성장을 많이 해라. 온도를 낮추는 게. 온도를 낮추면 증산이 적잖아요. 햇빛을 맞는 강화성 양이 줄어드는 거죠. 여름에 이시는 햇빛을 보는 게 1.8인데, 그럼 2.2나 2.3을 올리겠죠? 예. 올리고, 낮에 그 물 말리고 좀 해놔놓고 다 덮어놓으면 돼요. 그럼 이량이 좋잖아요? 예. 불 켜고 이러면 되니까. 깜깜하면 불 켜면 되죠. 시원하고. 많이 먹어서 탈이 난 거죠, 여름에. 온도에. 예. 온도에 적게 먹고,
성장만 마시면 되니. 아, 이게 이 닫아주면은 성장을 많이 해야 돼. 아, 성장을 하는 건가요? 예. 이실 높여도 되고 커튼 닫아서 해도 되고 이실을 올려도 되고. 예예. 이실을 올리고 햇빛을 가립니다. 햇빛을 가리면 일단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햇빛을 가리는 것 때문에 비료를 더 먹어야 돼요. 1.8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언제도 뭐 추운데 이때는 돈 못 벌어요. 이건 해가 뒤진 고생하고 돈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열심히 잘하거든. 봄 되면 오이고 한 박스면 2만원 안 하죠. 봄 되면 저희들은 이제 뭐 좀 마트 들어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보면 더 비싸죠. 또. 봄에요? 예. 봄에도 비싸고 지금도 비싸고 여름에도 비싸고 뭐 근데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정 저희가 한 8만원 정도는 돼요. 그럼 이때 버리고 저 하우스 앞으로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예. 흐를 때는 안 하고 놀아야 돼. 흐를 때는 오이지가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스값도 인건비 때문에 몇 개 없어. 예, 5월달 되면은 이제 확 몰리니까 그때 싸지는 거야 이제. 5월달, 5, 6월달. 5, 6월달 되면 야채도 나오고 뭐 노지도 나오고 막 예, 예. 그 되잖아요. 그런데 예, 6월 15일에 심으면 비싸죠. 7, 8월이 없어요. 비싸죠? 예. 그럼 그때 심으면 돼요. 공기에 무조건 심어야 돼. 딱 언제 되면 비싸냐면 그러면 7월 15일 한떠이 되면 무조건 비싸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7월 15일에 딸락하면 어떻게 언제 심어야 되냐면 6월 15일이 아니고 5월 말에 심어야 돼. 한 달 보름을 키워야 돼. 예. 그죠? 한 달을 보름을 키워야 따잖아요. 예. 한 달 보름 정도 걸리죠. 예. 그러면 5월 말에 6월 초에나 딱 심어야 돼. 근데 이해 되죠? 무조건 아무리 비싸도 땡, 그 앞에는. 그럼 아무 땅에도 바로 우리는 철거하고 소독하고 바로 5월 30일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 7월 15일 되면 대박 터지죠. 7월 15일 되고 오니까 안 비쌀 이유는 없거든요. 없어요, 더. 여름이 정신이거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시값 올리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 그럼 이시값을 올려서 커튼을 닫아도 되죠. 하면은. 그렇죠. 이게 그 내림 작업이 가능할까요 그때는? 아 어떤 걸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똑같아. 어떤 걸 해도 아무 차이 없어. 똑같아. 내림 작업이 안 되는 게 생장 때문에 열받아서 타버리기 그렇거든. 타고 이게 오이 크는 거 속도보다 지금 현재 어떤 속도보다 오이가 빨리 크니까. 아니 비료가 작아서 빨리 큰 거. 비료를 작게 줘서 웃자름이 일어난 거고 밑에 달려버리니까 그 계산 거꾸로 한 거죠. 예, 예. 이 식값이 낮으면 웃자름이 일어나잖아요. 예. 마디가 늘어났잖아요. 예. 비료도 되면 절대 안 늘어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건 한꺼번에 하고 풀면 다 풀게 되네. 아, 이 시가 낮으니까 웃자름이 달려있고 날은 좋고 그러니까 5월달에 아니 날하고는 관계없고 아, 나랑 관계 없고. 나랑은 관계 없고. 나랑은 관계 없고, 그 시기는 20도 넘어가는 시기니까. 예, 예. 오이가 달래면, 그 오이가 뭐 입두개 얇아지죠? 예, 그럼 예. 절간이 더 느려져 버리죠. 그럼 여름에 또 가리가 많으니까 고온 저장이 더 많이 되잖아요. 예. 가리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료도 전다 NK나 뭐, 20짜리 그런 거 자꾸 썼잖아요. 예. 토양에 가리가 가다니 더이 더 많이 타죠. 열매 안 내렸을 때 더위 적게 타라고 열매를 보고 더위 바로 타버리죠. 폭삭 내려잡거든요. 한 두 번 따고 나면 막 비실비실한 집이 많죠. 예. 그건 온도 때문에 그렇죠. 온도 때문에 온도를 식히는 방법은 겉에는 쳐버리면 되고 겉에는 치면 흡수 시간이 적으니까 이실을 올리면 되고 그럼 올해 봄 심었다가 무조건 5월 15일 되면 철거 소독하고 5월 말 되면 바로 꽂아야 돼. 그럼 7월 15일 되면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8월 15일 9월 15일 두 달만 딱 뿌려도 대박. 그게 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해왔던 자체가 이 시기가 낫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오이 저 비대보도 오이 이게 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라죽어버리죠. 그게 이 시기가 낫기 때문에. 그렇죠. 공급은 이 시를 결정을 못합니다. 그럼 양액은 하면 마음대로 조정. 아침에 올렸다가 저녁에 냈다 마음대로 가능하겠죠. 이 시가 높으니까 이 오이 비대에는 잘 되면서 얘는 성장이 느리고. 그렇죠. 이게 이 날이 덥고 춥고 그런 관계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시의 문제. 그렇죠. 추우면 성장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 예, 예. 그때 짚으니까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만 나오겠죠. 예, 예. 그럼 낮에 그 눈을 찌어보니 온도하고는 무관하죠. 예. 온도는 그 안에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시량을 그 짧은 시간에 다 먹어야 돼. 아침, 저녁으로 거금할 때 다 먹어야 돼. 낮에 뜨울 때는 안 먹을 거니까. 예. 그래 보고 안 되면 낮에 LED를 켜고 불을 조금 켜줘야 돼. 간단한 얘기죠. 예, 예. 그럼 잠깐 또 햇빛 보여주면 괜찮아요. 근데 더위 타는 거 다니니까. 예, 예. 자동으로 잠시 열었다 또 닫으면 돼. 예. 그러니까, 응용 범위를 이제 폭을 늘려놨으니까. 예. 오늘 뭐 천안에서 오셨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지. 예, 예. 여태까지 오이농사 지으면서 이런 내용을 전혀 습득을 못했으니까 비싼 시기에 우리는 요 봄에 조금 하고 이 시기를 다 놓쳐버렸으니까 돈을 못 벌죠. 예. 흐를 때만 매년 농사 지었으니까 흐를 때만 남 심을 때 심고 막 흐르도 그 시기에 하고 비료를 주는 방법도 제대로 측정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관행 재배 황금 놓고 주먹구구 놓고 그걸 계속했으니까 수익이 안 나는 지금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건 아주 잘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봄에 이제 대표님한테 듣고 나서 그 기계 측정하면서 이렇게 해보면서 해니까 예. 확실히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좀 배우겠다고 해서 한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튼 있는 데는 배지 재배를 하고 예. 그 없는 단동에는 이제 그냥 일반 토경 재배로 해서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토경 재배도 덮는 거 시설 갖춰도 괜찮아요. 말 어울리다. 아, 토경도요? 중간 들어 덮으면 되니까. 요즘 들어올린 이런 거 있잖아요. 예예. 예. 말은 내가 결국에는 자, 겨울에는 여름에 두 가지 온도 싸움이거든요. 예. 온도 싸움에서 이 시량만 맞추면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토경도 지금 1월, 한 1월 10일 날, 이중 터널에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겨울 고 재배했을 때에 심어놓고 나서 아침에 맹물 시비하고 저녁 때 그린하고 칼라고 설탕하고 연면시비 해주고 예 그거는 한 일주일간은 맹물시비 연면시비 하면 뿌리 내림이 빨라요. 아 일주일간 예 일주일 그러면 이게 편차가 없고 예. 뿌리 내림이 빨라요. 근데 우리가 심어놓을 때는 이 편차가 많이 생기죠. 예. 그걸 가만 두니까 그래서 맹물시비 연면시비는 대사작용 원활하게 해서 뿌리 내림을 빨리 하거든요. 뿌리 빨리 뻔다 그래서 어릴 때 빨리 키워놔야만이 열매를 달아도 이상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오이를 갖다가 뭐 8마디, 10마디 다는데, 15마디 이게 안 다는 게 되죠, 아예. 네, 제가 그거를 저기서 그 말씀 듣고, 예. 한동을 그렇게 해보니까, 예. 한 15마디까지 계속 하니까, 예. 오이 크는 속도가 다른 거에 한 3배 정도 빨라요. 그렇죠. 뿌리가 많이 뻗은 상태에서 열매를 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더 높아요. 많이 따죠. 예. 상품이나 꼬부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금 요 말 했는데 이게 내가 집에 가면 이게 거의 한 3배 정도를 빨리 펼더라고요. 이게 크는 속도가 무지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연면시 매주고 그 뿌리가 많이 뻗어 있으니까 흡수량이 많으니까. 아. 뿌리를 많이 뻗쳐놔야 돼. 그래야만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양에 가령 오이가 그 몇 개를 붙였을 때 잎 개수하고 뿌리 양을 두 개를 합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언밸런스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오이 잎파리 15장 붙여놓으니까 15장에 첫과시 있을 때 하고 8장이나 뭐 10장에 쓰여 있을 때보다 훨씬
피해야 돼. 예. 병도 적게 하고. 예. 불량품이 안 나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쫙 상품이 나오잖아. 오이는 참 잘 빠져니까. 그렇죠. 상품률이 좋죠. 보통 저희가 이제 7마디, 8마디를 훑어내는데, 예. 그걸 배로 늘려서 훑어내고 관리를 해보니까, 예. 크는 속도도 빠르고, 오이도 잘 크지만은 잎도 튼실하게. 비상품률이 작아가지고, 비품이 작아서 훨씬 덕이에요. 예. 예. 그렇군요. 박스만 많이 나오지, 그건 별로 일이 없어요. 예. 선별한다고 고생마지, 사모님 선별한다고, 오이 선별한다고 고생마지 수익이 없어요. 일찍 달아놓으면, 뭐, 몇 개, 두세 개 먼저 딴다고 해서 득이 되냐? 절대 득이 없어, 그거는. 그리고, 모든 작물은, 우리가 겨울에 재배한다면, 12월 15일에 따야 되거든요. 그 일전에 심은 거 따도 소용이 없어요. 첫 수확이 12월 15일에 따야 돈을 벌어요. 그럼 2월 중순까지 비싸지, 그 이상 또 흐르죠. 예. 그럼 오이는 힘이 빠져버려, 이때부터 잘 안 나와요, 일반 농가들은. 예. 가을 일찍 심으면 힘 다 빠져버려, 없어. 예. 12월 15일 되면 이미 휘발이 없어. 왜? 일찍 달아가지고 힘이 쭉 빠져버려. 해마다 그 겨울 재배도 그 이불 덮고 해도 오이 비쌀 때 되면 내 거 안 나오죠. 예. 그 원인이 일찍 달아서 한 원인하고, 비료를 적게 줘서 그런가 하고, 초물이 요때 딱 걸리더니. 12월 달에. 12월 15일에. 겨울이 시작이잖아요. 예. 여름의 시작은 아직까지 약간 밀려가지고 과일들이 나오니까 싸요. 7월 15일 되면 한때이 돼버리면 안 나와요, 오이 같은 거. 딱 끊어져 버리죠. 예. 노지도 안 나온다, 이때 되면 뒤덮어버리면.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비싸지는 날짜를 요 사계절 이식값에서 찾아내서 쓰면 되죠. 요 표를 보고. 그럼 요날 7월 15일에 초물이 터지도록 하면 언제 심어야 이파리 몇 장 나오고 15장 깔고 나올 거냐, 그 차이죠. 예. 앞으로 돈 벌기 이제 쉬워져요. 요 방법을 사용하면. 그럼 가을에도 흐를 때 미리 심어 갈 필요가 없어. 예. 그럼 뭐냐면 여름 이때 비싸면 아부리죠. 그러면 그 한 박스 딴다고 임금이 뒤지게 들어가 한다고 돈 없어요. 여름 한철만 딱 요때만 농사 지어도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만 두 달만 따버려도 1년 내에 돈 나버려요. 예. 짝수만 많이 나오면 되죠. 요 시기에만 딱 걸어보면 돈 다 나와요. 예. 근데 그건 이불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불이 없는 건 메론을 심어야 될 거예요. 메론은 더위에 강하니까. 그건 메론은 시간이 길어요. 메론 되게 강해. 요 방식대로 제가 이제 해보니까 방금 다른 영양제를 안 해도 병이 안 나죠. 그 그린하고 칼라하고 설탕만 그 식을 해주고 이식이 안 맞춰요. 예. 흰가루병 같은 거 안 하지. 되더라고, 이게. 흰가루병 안 하지? 예, 설탕 가지고 하니까 흰가루는 거의 다 되더라고. 예. 녹임병 흰가루 다 잘, 녹임병이 아직 통행이 있다는 소리는 가위가 많아서 그래. 가리가 많고 지루소리 적게 져서 그래. 가리 양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이 비료 값을 정확하게 말면 질병은 거의 안 해요. 지금 저걸 양에 떨어지면 토경도 그 이씨 토경은 바꿀 수 없는 게, 예. 땅에 떨어진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줬다가 높낮이 조절을 잘 못해요. 그게 힘들더라. 안 되죠, 그거 잘. 예. 근데, 그리고 이불이 있으면 또 덮어버려도 되는데, 이실 올렸을 때. 이실 올라서 또 맹물 뿌려도 되고. 이실 올라갔을 때는. 아, 이실이 확, 통영재배에서 확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맹물을 뿌려가지고 풀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통영에서 이실 올라가는 거의 대대지, 가리 양이 많아서 올라가는 게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토양 검정 해보니까 인삼, 가리, 마그네슘, 칼슘이 뭐 그 평균치보다는 훨씬 다 위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요소만 계속. 네. 토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 매뉴얼을 그대로 잡기에다가 붙이가 쓰세요. 예. 농사 많이 진다고 돈 내면 절대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많이 진다고 절대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잡기에서는 우리가 오이 박스 수는 이식 값이나 그 우리 생 관리에 프로그램의 온도에 비례해서 그 생산이 늘어나는데 봄 잡기에서 생산이 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 아니고 그 다음에 흐려져요. 예. 흐려졌을 때는 한 박스 뭐 며칠을 하면 그 답 없어요. 한 두 달이 그랬다. 두 달 정도 그랬어요. 통상적으로 싸죠? 예. 그럼 빨리 접어요. 접고 그 다음에 올 말에는 심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올 초에 접어도 아무 이상 없어요. 손에 안 가. 왜? 올 말에 정확히 심어가지고 7월 15일에 따야 되니까. 요게 더 정확한 거예요. 요날 나와야 비싸니까. 7월 15일에 안 되고 8월 초에 비싸면 조금 더 늦춰요. 7월 15일 정도만 나와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한 3개월만 따도 봄에 일찍 안 하는 게 그 시기에는 또 수량이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 조금만 따고. 예, 좀 따고, 예. 따다가도 흐르지면 접고. 예. 흐르지면 접고. 빨리 접고, 그 작업을 완벽하게 해놔요. 그죠? 준비가 되면. 예. 요 땅 딱 해야 되지. 그걸 갖다 조금 몇 개 더 따도 흐른 거 박스 개수만 늘었지. 덕이 없다. 그렇죠? 예, 예. 그 시간에 접어보고, 그 시간에 하우스, 창망장치 위에 말 올리는 해가지고, 예. 내려야 되겠죠. 그지? 창망. 그지? 말리고 내리고. 예, 예. 그 장치를 해야 되겠죠. 100% 창짜리. 예. 온도 떨이게끔 올리는 거. 단동에. 여름에, 온도 떠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근데 온도 떠라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이식값을 조절하면 되니까. 예. 어둡게 만들면 이시량 올리고 햇빛량을 조금 작게 보이면 되잖아요. 예. 그럼 양 얘기는 그 두 개 똑같다는 거. 그러면 충분하게 돈을 벌 수 있다.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여름에 생산을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따고 나면 겨울, 이제 연중 다 재배하는 거예요. 예. 연중. 예. 이제는 내년부터는 그 양액 재배가 되니까, 가오시로 들어가니까 이제 연중 재배. 연중 재배되면, 자, 여기서 심어서 비쌀 때 따고, 예. 다시 뽑아내밀고, 12월 15일에 다시 따야 돼요. 12월 15일에 좀 가을에 지금부터 또 싸지거든요. 예. 지금부터 오이값 떨어져요. 가을에 심었던 것 때문에 지금 10월 지금 떨어질 때 됐어요. 예예. 떨어져요. 10월 초부터는 좀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10월 20일부터는 접어야 돼요. 10월 20일에 새로 10월 20일에 심으면 12월 15일 따야 돼요. 네, 이해되죠? 예, 예. 그럼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 접어야 돼. 예. 그럼 비싼 날짜는 12월 15일에 비싸질 거고, 예. 2월 중순 되면 흐려진다니. 그럼 조금 더 따도 되고. 예,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만큼 치워도 괜찮아요. 예. 그럼 요거 따고, 결국에는 요거지 따고, 그럼 요거와 요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예. 비싼 시기만. 예, 예. 비싼 시기만 이용해야지 괜히 엉뚱한 거 해보니까 아무 이유는 없어요. 그게 이제 양액 재배를 함으로 해서 지금 저 말씀하신 대로, 예. 5월 말부터 7월 그 중순까지는, 예. 오이가 안 나와도, 예.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왜냐면, 예. 그 말씀대로 지금 7월 15일 수확하고 12월 하고 그러면 한 4월까지만 수확을 해도, 예. 그 나머지 그 더운 시기에는 안 해도 되거든요. 이제 수확을 안 해도. 심어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열매를 안 딸라 그러면 그 8월 중순까지 여름이거든요. 8월 초 되면 온도 떨어져요. 7월 말. 그럼 8월 초에도 오이값 비싸다는 거죠. 예. 8월 초부터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 비싸요. 10달 동안 비싸거든요. 예. 그럼 10달 동안 따도 되고, 그럼 5월달에 5월 말에 심어가지고 따는 건 7월 중순부터 따도 되고. 예예. 선택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요 기간이 더 많아요. 비상 기간, 여름 기간이. 맞습니다. 겨울이 아니에요. 네.
과거 생각을 버려야 돼. 예. 과거에는 돌이나 시설이 없어가지고 누구든지 겨울에 하면 돌 벌었는데, 이제는 아예. 예. 그전에 하다가 힘 다 빠지고 이게 돌 안 나와요. 오이 하는 사람들 보면, 그전에 심은 거 따다 보면 12월, 15월 되면 오이 값 오르면 내 오이 안 나와. 오이 값 가격 오르면 내 게 안 나온다니까. 예. 여름에 오이 값 비싸면 내 거 없어. 예. 심지도 안 했는데. 더워서 자신 없어서 이때까지 심은 적이 없죠? 예. 그럼 우리가 언제 심나요? 8월달에 심나요? 8월 중순. 그 8월 15일? 예. 여름 끝났는데. 예. 이때 심었죠? 예. 그럼 우리는 8월 초부터는 따야 돼. 예. 8월달, 9월달, 10월달 따야 돼. 예. 석 달 동안 따고, 그 다음에 또 심어가지고 이렇게 오고. 예. 그러면 7월 15일부터 따면 어떻게 돼요? 요거 날짜를 조금 땡기게 되겠죠? 예. 그럼 12월 15일부터 또 비싸게 따겠죠? 예.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예. 그럼 겨울에 비싼 게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까지는 비싸나요? 4월 15일까지는 괜찮습니다. 4월 15일? 예. 그 겨울에 다섯 달 따먹을 수 있네. 예. 예.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예. 그럼 5월 15일까지 딴다는 소리거든요. 5월 15일까지. 5월 중순까지. 예. 5월 중순까지. 봄이 끝자락까지. 예. 봄이 끝나는 날짜가 5월 15일이거든요. 딱 맞이 떨어지죠. 그럼 5월 15일이 우리는, 거의 그, 저, 5월 15일까지,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딱 요 표하고 똑같잖아요. 예, 예. 그 표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니까 요 표를 맞춰보면 응용이 거의 된다는 거죠. 예.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되어있죠. 잘 활용하셔야 돼요. 예. 여름에 심으니까 두 달 심은 기간을 빼뜨고 나면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예요. 맞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못 심거든요. 예, 못 심어서. 못 심어서 비싼 게 고가지라. 사람들이 나오면 이제 싸지거든요. 조금 땡기 심거든요. 이미 심은 겨울용으로 심으면서 조금 빨리 땡기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게 10월 초부터 나오거든요. 예. 그 10월 초부터 나오면 어떻게 되면 7-8마리 이렇게 자랄겠죠. 예. 그럼 얼마 있으면 오이가 망가져갖고 10월 되면 안 나온다. 예. 비쌀 때는 내 오이 없다. 그 농사를 가짜만 짓고 있는 거죠. 진짜 농사는 요 핵심 속에 다 있죠. 평수가 많은 게 아니라 800평을 하더라도 800평을 다 돌리도 예, 예. 2000평보다 더 많이 나와요. 예, 예. 맞습니다. 2000평보다 많이 나오죠, 분명히. 예. 요것만 집어이어부터 가면 그러면 요때부터 요까지 나온다면 예. 훨씬 많이 나오죠. 예. 근데 거꾸로 심은 거 잘못하고 이 시가가 안 맞으니까 망가져서 병하고 안 되죠. 예. 그 우리 저 여기 창영에 가면 남지 가면 오이를 많이 하는데 두성 몇 번 따오면 맞춰보여. 예. 비료 조금 줘가지고 몇 번 따오면 다 맞춰보여. 그럼 맨날 흰가루병 양마치고 있는 거죠. 예. 흰가루병, 녹음병, 제프곰팡이. 예. 근데 이 시가 올리고 골드그린, 골드칼라, 설탕 병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1600평을 어떻게 하든 막 돌려가지고 하니까 10만 들고 예. 양은 또 정체되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그 황금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니까 요걸 좀 더 배우면은 800평 하고 좀 쉬어가면서 또 800평 안 하던 데를 또 돌려도 충분하게 그 수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좀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요 7월 15일부터 따면 뭐냐면 대박이에요. 예. 그 7월 15일부터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까지 따겠죠? 뭐 석 달만 따도 대박이에요. 예. 그럼 10월 15일에는 이때 심은 가지고 12월 15일에 또 따면 되니까. 예. 그렇지, 요때부터 꼭 따면 되니까. 예. 그럼 따는 기간이 옛날에는 흐름 기간에 많이 따고 있었는데 비싼 기간이면 따게 되거든요. 예. 비싼 기간에. 바꿔버렸죠. 많이 나왔다가 확 줄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생산량도 많이 되고 품질도 좋아지고 상품률도 높아지고 예. 비싼 시기에 따고 예. 이게 그 가능. 그 여름 재배가 의외로 겨울보다 훨씬 비싸요. 맞습니다. 겨울에 오이 한 박스 5만 원대 넘어가는 게 많이 섞이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5만 원대 이상도 빨라가요. 예. 강원도에 이제 노지 재배가 비가 많이 오면 그것도 질병을 하거든요. 강원도 화천에 가면
영월의 하천에 절이 가면 그 노지 제거해요. 노지. 그 노지 재배가 비가 오면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질병하고 그러면 하우스에 그냥 치고 올라가죠. 근데 하우스의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하면 되죠. 그게 이 실행하고 그하고 관계다. 그렇게 합니다. 1월 그러니까 이 겨울 재배는 이제 누구나 다운을 하니까 오이가 나왔는데 여름에는 이제 그 날이 덥고 이게 이제 이 시장을 못 맞추다 보니까 오이 크는 속도보다 오이가 더 빨리 크니까 내린 조합이 안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여지껏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하려고 안 하고 또 저 이렇게 뭐 1월 달에 일찍 심는 거는 너도나도 하거든요. 삼중에 뭐 수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처음에는 가격이 괜찮은데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썩 안 좋으니까 이제 겨울 재배도 보일러 타산에 안 맞는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안 맞죠. 그런데 왜 겨울에도 돈이 안 되냐면 먼저 심어가 여기 힘이 빠져버려요. 12월, 10월부터 내 오이가 안 나온다니까. 양이 안 나와요. 우리가 15마디를 갖다가 밑으로 착관을 시키고 그 위에 착관 시키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그 20값만 맞춰주면 엄청나게 나와요. 그 방법의 차이거든요. 여름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겨울에도 요 시기에서 나오면 돈이 돼. 맞습니다. 예, 10월, 10월 되면 일부 안 나와가지고 오이가 병만 하고 있어요. 병치만. 그래서 그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방법은 바꾸면 된다. 그 차이. 이제 오이 심어 놓고 올해처럼 그것도 아침에 해서 사진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좀 이렇게 좀 지도 좀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 시량을 체크해가지고 이런 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배지의 이 실을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거 1동 2동 3동 4동 그러면 여기는 10cm 뭐 여기는 5cm에 수분이 그 뭐 30% 이 시는 뭐 1.7 요렇게 요거는 그 1동에 요거는 그 저 10cm 이래 날 10cm 이 깊이별로 요걸 그 수분하고 이 실을 요렇게 표시해 주면 요건 10cm에는 40% 이 실은 1.8 이렇게 요렇게 쫙 적어 주면 날짜별로 쫙 나눠 이렇게 하면 요 데이터를 보면 되거든요. 요렇게. 제주도의 백합을 가르칠 때 요렇게 와요, 자료가. 요 근로자가 표로 오고 표를 보는 거지, 제가. 그 식물은 배속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식물을 사진하고 일행 내는 거 양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표를 가지고 응용을 한다. 표를. 이 표를 응용해야 이 식값을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표를 잘 맞춰야 돼. 알겠습니다. 이 비료량, 수분량, 수분이 얼마고 비료량이 얼마고. 그럼 요 동인데 여기까지는 그 11월 뭐 5일이었고 요거는 11월 뭐 8일이었다 조사한 날이 이렇게 날짜별로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데이터가 나와야 되죠. 그 이제 그거는 투경재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토경이든 기계... 양액이든 다 데이터 나와요. 아 그러면 양액은 몇 센치 이게 저기 이게 5cm 10cm 찍으면 되겠죠. 아 5cm 10cm요. 예 그렇게 5cm 10cm 여기 5cm 하고 10cm 하고 나는 날짜를 요리 해가지고 두 가지를 적어 보내주면 이 표 이거 너르기 만들어 요 칸을 갖다가 5cm 10cm 두 개 나눠대요. 수분은 한 번에 찍을 때 요 옆을 칸을 쓰지 말고 5cm 10cm 이렇게 해놓으면 요걸 나누고 보면 바로 보면 되겠죠. 10cm에는 뭐 1.8이다 이렇게 수분 얼마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해도 뭐 관계는 없어요. 이제 좀 뻥 뚫립니까? 예. 양액재배도 그렇고 토경도 지금 직접 이렇게 듣고 해보니까
이제 조금씩 감이 오는데 어쨌든 그 또 해 가면서 많이 네.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쪽에 우리 천안에 그 장롱반 있으면 뒤에 그쪽에서 현장 강의 요청하면 제가 가서 또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예예. 예. 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거기 저이 자대 쓰는 분들이 몇분 있고. 예. 또 저희 이제 그 천안에 그 오이하고 예. 이런 것도 있지만 딸기도 많아요. 예, 딸기인데 그분들이 쓰는 줄 모르겠는데. 예. 뭐, 그 쓰고 안 쓰고네. 예. 우리나라의 농업이 산업이니까 예. 교육을 시키지. 예. 교육 시켜서 그 사람들 돈 벌게 만들지. 예. 제가 예. 이제 이번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예. 11월 달에 여기 또 교육할 때 다시 한번 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딸기라도 심어져 있으면은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현장에 좀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저 기술을 좀 배우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딸기도 요와 똑같은데. 예. 딸기 같은 거는 비료 이실을 너무 낮게 줘가지고 우리나라가 망치고 있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딸기가 뭐. 예, 또 몇 개 따먹거나 뭐 예. 비실비실하고 안 돼. 예. 뭐 그렇다고 안 된다고. 예, 이 공식을 보면 딸기가 이실을 2.7로 안 주는 게 달량 1.3이 안 되거든요. 그럼 맨날 이슬을 매, 이력을 매져요. 이력을 매니까 그 뭐 시들은 뺑거하고 병을 많이 해요. 이력이 이실이 낮으니까. 그럼 딸기의 이시 최하 그 2.5는 주에 1액이 안 맺거든요. 2.5를 주에 1.3을 먹고 1.2가 남아서 1액이 안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2.7을 주어도 잘량신이 1.4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럼 공급은 있으니 4.0을 주야 1.3을 빼고 2.7이 남죠. 예. 2.7이 나야 딸기가 1화방에서는 35개 따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책마다 달라요. 뭐 일곱에서 열 개를 따라 일곱 여덟 개 따라 뭐 다 다른데 그 이 시각들 못 맞춰놓은 거거든요. 이 시각들 못 맞추니까 병이 많이 오는 거죠. 그 우리 그 오이에는 흰가루병, 녹임병, 제비곰팡이 예. 이렇게 오고 딸기에서는 흰가루병 하고 그 제비곰팡이 녹임병이 없으니까 예. 이런 병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시들음병이 와야 확 죽어버리게 돼요. 제비곰팡이가 딸기 그 열매에 제비곰팡이 오는데 그 꽃에도 제비곰팡이에서 꽃곰팡이 온다 해서 이러거든요. 그 이력에 의한 그 이슬이 안으로 빼이 들어간 거예요. 이력이 이력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꽃몽울이 속으로 빼이 들어간 거죠. 오히려 그 제비곰팡이 오고 쓰는 거 있죠. 뽑힐 때 그것도 역시 마치 이시가 나뉘어서 그래요. 아 토마토 방울 저 완숙이나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그 가을에 네. 그 제빛이 오고 하는 게 그것도 그 이제 비료 부족으로 그렇죠. 비료 부족에서 1액이 매질 어리라니. 제빛곰팡이는 1액을 그 안 맺도록 이 시각을 올리지면 병 자체가 안 하는 병이에요. 1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을, 그 균은 아미노산 단백질밖에 안 먹어요. 인삼가리는 안 먹어요.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안 먹어요. 1액 속에 나온 뿌리, 근검, 미생물, 소화식이 질소, 질소로 소화식이 아미노산 단백질만 먹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식이량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거든. 그래서 1액은, 1액이, 그, 이 오이에서 1액이 떨어졌는데, 이 1액이 떨어지면, 여기에 있는 잡풀 있죠? 예. 잡초. 예. 잡초에 1액이 떨어지면 잡초가 제피곰팡이 죽게 돼 있어요. 1액이 떨어지면 아미노산 단백질에서 잡초가 1액을 맞으면 잡초가 죽어요. 제피곰팡이에서. 근데 지가 맞으면 지가 죽어요. 근데 1액이 떨어지면 토양이 또 미생물 활동에 좋아져요. 근데 이걸 무기로 만든 거죠. 줄기가 썩는 게. 그렇죠. 1액에서 여기서, 1액이 여기서 묻으면, 1액이 여기 묻으면 여기에서 썩어버려요. 땅에 깔아놓으면 우리가 침공비닐 하잖아요. 예. 그 침공비닐 빠지면 괜찮은데 그게 어떤 뿌리 물에 담기면 이렉에 담기면 썩어버리거든요. 어떤 뿌리 그게 제빛곰팡이. 예. 그래서 이제 침공비닐을 쓰면 그건 없잖아요. 그래도 봄 같은 데는 일반 하는 농가들도 많이 저 습기 때문에 예, 제빛이 오는 거는 이렉인데 이렉은 탄수화물은 양수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비료 질소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질소분만 맞춰도 병이 안 일어나죠. 예. 하여튼 먼 길 오셔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그 2.7이랑 저게 주는 건지 알았다면 잔량을 따지는 거라는 걸 지금 확실히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적은 거죠. 예. 2.7을 줬을 때 소비량이 1.3을 빼고 나면 1.4밖에 남으면 1.4를 먹고 있는 거죠. 예예. 2.7이라는 건 없어지고 잔량이죠. 예.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몸속에 들어있는 거고. 예. 2.7을 줬을 때 1.3이 없어진 건 먹는 게 아니고, 예. 내 몸속에 소비하고 없는 거니까 계산하지 마라. 예. 지금 잔량이 1.4가 나서 1.4를 먹고 있다. 그죠? 예. 1.4를 먹고 있는 거지 2.7을 줘서 2.7을 먹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죠. 그럼 딸기 하우스에 가면 2.7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 4.0은 더더욱이 안 줘요. 예. 4.0을 안 주는데 딸기 어떻게 나오겠냐고. 예. 그 겨울에 이식값은 4.0이 줘야만 2.7이 나오죠. 그런데 예. 우리 한국은행에서 1화방 딸기에서 35개를 따라 그러거든요. 예. 그럼 차원이 다르죠. 예. 그럼 이 딸기들이 요 이파리 넓이 1.5cm당 한 개. 그럼 딸기 이파리가 우리가 그 11에서 12cm를 키우면 몇 개 돼? 7, 8개 되겠죠. 7개에서 8개에 따라. 그럼 이거는 이 상태에 키우라는 거고, 황금말롱꽃에서는 이파리 넓이를 15cm 키우라. 15cm를 키우고 이 실량 올려서 대과를 다 만들어라. 그러면 7, 8개를 따는데, 여기에서 뿌리에 있는, 잔량 이 실에 적혀져서 딸기 몇 개 따먹다가 보면 딸기가 맛이 없고, 잘 안 익고, 꽃받침이 그렇게 돼요. 배가 고파서 자꾸. 예. 못 커요. 못 자라요. 그 입 두께가 얇아요. 입 두께 오므려져요. 와시락 하거든요. 방금 입이 펴놔야 되거든요. 쫙 펴놔야 돼요. 살이 작아. 이건 키를 키울 거냐 말 거냐 또 결정해야 돼요. 지금 현재 딸기는 오후에 35도까지 끌어올리라 그래요. 딸기 키가 작다고. 이 실을 올리고. 그 저녁에 빨리 입을 덮고 빨리 올려요. 딸기 비싼데 빨리 따야지. 지금 딸기가 비싼데 딸기 수확해야지. 예. 왜 가만 두냐? 그런 얘기겠죠. 예. 그죠? 딸기의 잔량 이실을 얼마를 맞추냐, 이게 비례하는 거죠. 예. 근데 잔량 이실을 안 맞추고, 잔량 이실을 안 맞추고, 공급 이실만 조금 줘가지고, 뭐, 2.7 주는 상태가 없어요.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 딸기 교육이 잘못돼서 국가의 산업이 엄청나게 손실이 나겠죠. 그 팁은 뭐냐면, 요 이파리의 기공에서 탈수가 일어났다. 탈수는 왜 일어나냐? 하우스 내 실내 습이 부족해지니까 그 딸기가 숨을 덜 숨 날숨 쓰는 놈이 있어요. 오이는 내쉬는 숨만 쓰기 때문에 날숨만 써요. 그럼 오이는 팁은 없죠? 예. 내쉬는 숨만 쓰니까. 예. 그 들숨 날숨 쓰면 어떻게 해요? 기공이 탈수가 돼서 상처가 나요. 그럼 요게 대사작용을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사작용을 멈추면 잔뿌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굶어 죽어요. 딸기 뿌리가 굶어 죽고 있어. 딸기 뿌리가 굶어 죽고 얘가 영양을 대사작용 멈추면 얘가 영양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쬐끄만한 것도 다 먹어요. 그 쬐끄만한 건 뒤로 다 먹으면 타 죽어버려. 이파리 쬐끄만하게 탄 거 보시죠? 예. 딸기 하우스 가는 이파리가 쬐끄만하게 꼬실려져 있잖아요. 예. 이파리가 꼬실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 팁번이라 그래요. 팁번이 왔을 때는, 얘가 큰 이파리가 행동을 안 해서, 대사작용 안 해서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실내 습이 40% 이하였다. 40% 이하였다면 기공 이파리가 건조 상처를 입었다. 그 낮에 맹물 뿌리도 풀리고, 그 이게 하우스를 북쪽으로 열어도 괜찮아요. 그 15도 이전에 열고 북쪽으로 수동으로 열어야 돼. 남쪽으로 열면 따뜻한 쪽에서 안에 한기가 해전이 안 돼요.
차가운 북쪽에서 환기를 시키면 실내 찬바람이 남쪽까지 쭉 들어오면서 찬바람이 습이 나는 게 따뜻한 공기를 만나가지고 지가 습을 이렇게 쿨링하면서 받아들여요. 공기층에서 습을 받고 나갈 때는 찬바람한테 또 뺏기고 나와요. 그 북쪽으로 환기를 시키면 차분 쪽으로 환기를 시키면 들어온 공기가 난중에 마지막에 습이 없는 상태에 나와요. 그럼 실내 습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남쪽으로 환기 시키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 북쪽으로 환기 시키면 딱 이게 똑같이 이거예요. 온도가 같겠죠. 나갈 때 온도가 높은 게 북쪽으로 나가니까. 그럼 온도를 낮은 자세에서 낮은 곳에서 환기를 해야 된다. 높은 곳으로 환기를 하면 안 돼요. 낮게 해야만이 찬바람이 들어서 회전을 순환이 돼. 그런데 연동하우스 하면 딸기 하면 거의 다 돼서 티번에서 농사 안 돼. 연동하시에 딸기 하는 사람 있죠? 연동한다고 딸기 한다고 시설 자랑만 했지 딸기 돈 벌 때 사는 사람 없거든요. 딸기 시설을 잘했다는 소리는 자랑을 하는데 딸기 많이 땄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장으로 환기를 하니까 실내 습이 없어요. 연동은. 딸기하우스는 연동이기 때문에 천장에서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실내 습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천장에 환기 시키면 딸기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천장에 환기를 때려 주면 적게 시키고 측면을 시키고 닥트로 가지고 찬바람 밖에서 불어가지고 베드 밑에 찬바람을 집어야 돼요. 그럼 아래쪽에서 나가면 습이 뺏기가 나가요. 천장에서 빼면 습이 달고 나가버려요. 그 우리 오이 하우스가 우리가 겨울에 재배할 때 우리도 하우스 천장을 열기보다 낮은 자세에서 환기를 시켜야만이 안에 실내 습이나 온도 많이 갇혀요. 천장이 열어보면 영양 손실이 더 많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연료비가. 천장 개편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측면 개편을 늘리고. 그 측면에 들어왔다가 이게 돌아가나 순환이 되거든. 천장을 열어보면 순환이 안 됩니다. 바로 나가버리죠. 따신 공기가. 그 하우스가 지금 연동이고 크는 것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죠. 단독보다. 그 원인이 천장을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장을 열고 몽골 여름에 재배하려고 몽골식으로 또 더 올린 거 있죠. 그거 더 추워요. 뜨신 공기 위로 다 나와버리니까. 뜨신 공기를 위에서 가다야 돼. 겨울에는 위에를 닫고 측면을 열고 여름에는 어떻게 울로 열어야 순환이 되고 빨리 나가겠죠. 빨리 뜨신 공기 빨리 나겠죠. 그래서 하우스 딸기 하는 분들이 그 대다수 돈을 못 버는 주 원인이 실내 습이 40%대를 유지가 안 돼요. 겨울에 조금 있으면 이제 낮이 건져지겠죠. 예. 그럼 실내 대기 습이 20%대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우스 환기를 시키면 어떻게 하우스에는 실내 습이 똑 떨어져 버리나. 예. 그러면 순간적으로 딸기 잎에 기공 탈수가 돼 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기공 탈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공 탈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딸기는 대사작용이 멈춰버려요. 큰 이파리가 대사작용을 멈춰서 대사작용을 멈춰도 안 한다는 거죠. 요지부동.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뿌리는 굶어 죽고 이파리는 작은 잎은 새 이파리 비로 담고 타 죽고 이식값에 따라 더 많이 타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버블링을 한다 뭐 하는데 그거 다 치워법이 아니에요. 하여튼 요거는 딸기도 관계 있고 오이도 관계 있어요. 예. 천장을 여는 순간에 우리는 연료비 더 많이 들게 돼 있어요. 예. 될 수 있으면 여름에 겨울에는 측면 열어야 되고 예. 여름에 위로 열어야 좋은 거고 두 가지 바뀌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요.